실제 국내 유방암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환자도 많은데요. 유방암은 다른 대장암이나 위암보다는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기에 이르게 되면은 5년 생존율이 3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암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은 자가 진단으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리 3일 후가 적합한데요. 먼저 상체를 숙인 후 양쪽 가슴이 대칭인지, 샤워 시 비누칠을 한 상태에서 만져봤을 때 멍울이 느껴지는지, 또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재발을 할까 여전히 두렵다는 홍여진 씨. 때문에 집안 곳곳에 운동기구를 놓고 수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온 덕분에 수술 이후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는데요. 예, 다행입니다. 제가 유방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체 팔 쪽의 근력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팔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던 그 시절, 홍여진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담이었냐면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생활비는 들어가야 되겠고 하니까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유방암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에 따른 고액 진료비는 환자들에게 이중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항암을 시작하면서부터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휴직계 냈다가 다 계약직으로 다녔기 때문에 계약 기간도 다 되고 이래서 퇴직을 하게 됐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걸린 거에 대해서는. 유방암을 비롯한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은 4대 중증 질환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액 진료비가 발생되는 4대 중증 질환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우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보험 적용 서비스는 2013년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고가 항암제와 MRI, 방사선 치료 및 수술과 재료, 그리고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예. 이에 따라 보험 재정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경우 혹시 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재정 누수 클린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새는 보험 재정을 막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발족됐다고 하네요. 예, 돈을 아낄 수 있다면 다행이죠.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고 하죠. 주기적인 유방암 검진으로 건강한 가슴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